어떻게 하십니까? 아, 방송이 안 뜬다. 아, 형만 뜬다. 자, 가겠습니다. 아, 같은 계급이요, 이번엔? 이번엔 같은 계급이요. 어, 디모 떴어요, 일단. 같은 계급이니까. 라운드 1. 파이트! 같은 계급. 어이구, 죄송합니다.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네, 온포요 날로는 이제 같은 계급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쉽게 예, 여기 아주 안정이세요. 네. 아, 지금 세인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인트한테 전투스 해주려면은 9단계를 떨궈야 돼요. 와, 어쨌든 생각과는 달리 나중에 저력 뭐랄까 지금 경쟁력이 있어요. 아직 뭐 저기 은메달이랑 금메달 만나진 않았는데 일단은 텍스 8강급 지금 사람들이랑은 예선 탈락한테 졌고 아 텍스 안 나왔구나 오케이. 되나요? 하단 헷갈리세요? 어디다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낫나? 이렇게 하실까? 이게 돼? 오케이? 아 이게 이런 방법이 있었네? 똑똑하다 저분! 됐죠? 자 이번에 스티브가 나... 미겔이 그냥 아주 그냥 일본 친구들도 미겔 잘하나? 일본... 아니 아오는 제가 보기에는 미겔은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미겔이랑 아 미겔은 미국이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독일에도 미겔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좀 잘하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겔 잘한다고요? 근데 아오는 미겔 잘 못한다. 사실 아오 내일 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뒷담화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오면 제가 이게 아오는 알리 잘 잘하. 아오가 왜 못하냐면 홀메한테 졌거든. 왜 홀메 무시하잖아요. 와, 전설애가 진짜 기가 막혀. 전설애가 실패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단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좀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아, 마법 커킹? 이거 잘하면 끝난다. 아, 100% 데미지? 어? 이러면 안 끝나는 거예요. 와, 뒤로 진짜 막혔군요. 근데 솔직히 미겔은 대처할 수 있다고 대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겔이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해요. 네, 왜냐면 미겔이 좀 상대방의 그런 템포를 많이 좀 갉아먹기 때문에 아이고 네, 라틴이 자세히 보면 콤보가 되게 깔끔하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잘 타이밍이 좋고 이런 거 이거 막 기가 막히잖아 이거 짜고 치고 라운드 4 Fight!
캠프 형에서 옆에서 코치하고 있는데 다 들리지 않겠죠. 파이널 라운드 어커 라틱도 잘하는게 2대2까지 갈때좀 잘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기준에서도 2대2까지 갔는데 되게 침착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급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침착해요. 그러니까 게임은 급하게 하는데 뭐 대처가 침착하다 그래야 되나? 아 지금도 어떻게 알았는지 레버를 구로 위로 수직이로 놔두죠. 난리죠 이러면. 더블 어퍼? 자 일명 빨티 다 빼고.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아 흘리기 초상호 현으로. 근데 스티브는 사실 이러면 역전하기가 힘들긴 한데 스티브가 이럴 때서 역전이 힘든 건 사실인데 라틴이 역전을 자 레오가 굳히기 들어가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커킥 했는데 걸리지 않고 웨러포 하나 리빙 아 카운터로 걸렸죠. Get ready to next challenge. 이게 대처가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기고 있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뭐 저금 난 것 같은데 뭘 자꾸 해. 세이트 두 단계 더 떨어뜨려야 할 수 있는 거야? Fight. 두 단계 더 떨어뜨려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사라면 어. 아 세인트가 건방진 모습. 난 4강이야 세인트 골드 찍었어? 아니 플래티넘 찍었어? 뭐야 골3이야? 원래 거기가 맞아. KO Round 2 Fight. 아니 1번 네버를 한다고요. 자막에 넣어주니까 1번 네버랑 1번 버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까지도 저희가 네, 빈사장님 저희가 했다기보다 빈사장님이 잘 해주셨어요. 무슨 뭐였는데? 몰라 근데 잘하는 거 같은데? 어 지금 각신으로 바뀌었어요. 민국이 나가고 각신이 들어왔어요. 각해? 각해님? 네, 각해님이랑. 네, 각신이 지금 각신이 떠오고 있어요. 저 근데 이제 순발이잖아. 영창한 거 아니야? 뱃살에 영창한 거 어떻게 되지? 저 특혜 아니야? 각신이 볼까요? 잠깐만요. 두 개 다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일단, 저 라틴이 계속 이기고 있긴 한데, 각신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그죠? 각신이 각시 탈 쓰고 또 없을 때도 잘 하거든요. 각시 탈 볼까요? 잠깐만 각시 탈도 보고 싶은데 회장이 뭐 보고 싶어요? 각시 탈 보고 싶어요? 각신이 저기 옥신 동생 다이 옥신 동생 옥신 각시 각시가 저래 보여도 되게 착해요. 영어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KO Round 4 Fight. 네? 군인이야? 군인이 됐을 잘 모르시는 국방부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면 뭐 괜찮을 거예요. Final round. 아 다른 일본 선수는 밥이랑 저희 브라이언 합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밥 브라이언 잘 안 하시는데 일본은 좀 많이 해요. 제가 그리고 되게 조합도 좋고. 아 라틴 3위에서 강한 남자네. 와 3위에 강한 남자야.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아 양쪽 다 풀어. 저한테 양쪽 풀면 안 되겠네. 양쪽 풀면 안 되겠네. 아 과감하게 하다.
아, 하단 잘 막아요. 미겔이 하단 할 거랑 뭔가 중요한 순간에 뭔가 아는 것 같아. 어차피 일본 분들이 월요일까지 계시니까 뭐 첫 손에 배부를 수도 없는 거고 뭐 다양한 유저들이랑 일본 분들도 하고 싶을 테니까 이게 어찌 뭐 다른 분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존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건 뭐 무릎이랑 잡다가 맞으니까 제일 잘하는 애들이 오야봉이 먼저 나오는 거 또 정서가 아니거든. 약간 예 아우친 거랑 아 아우친 거랑 비슷해 있다고. 저도 간이랑 비슷해. 이거 끝나면 각시탈 가자. 각시탈 잠깐만요. 예, 이거 끝나면 돌려드릴게요. 내가 이때 이거 끝나면 보통 오 예. 지금 온프 형이 왜 웃고 있지? 이거 저번 점수. 박신이가 지금 이기곤 있습니다. 근데 팽팽한 것 같긴 해요. 타겟님과 저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왜 잘하는지 알았냐면 저 사람 녹색을 좋아하더라고. 밥이 녹색. 그린 좋아하는 사람 다 첫건 잘해요. 재미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분 되게 잘해요. 세인트 계급 안 맞아요. 요번에 이기겠다. 이번에도 설마 이기진 않겠지. 이번에 솔직히 무한 맵이고 뭐 변수는 사실 없는 맵이기도 하죠. 자, 피커브 패턴. 와 이거로 콤보 지리네. 스티브 저 콤보 진짜 어려운데. 지리는 콤보 넣어줬죠. 아 끝자락이라서. 어어 뭐야 와 예측하고 날려주고 옆차기 까고 어 배시 잼이 되게 좋네요. 네 지금은 하지만 뭐 태그 잡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이 짜진 않았고요. 자 패턴 걸고 한 방이면 되는데 아 이겼습니다. 이거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번 네, 라티니 지금 승단 기회입니다. 이거 이기면은 승단이요. 라틴이 아까 승단했다가 다시 깔고 왔는데 과연 또 승단할지. 아까 라틴이 옴프님의 라스와 레오를 잡고 잠깐 승단을 했었는데 다시 니나한테 떨궈졌습니다. 네, DD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분은 1번의 라틴이라고 레오와 라스를 지켜줬으니 여자입니다.
난 실패했네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New challenger. 레어.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제가 좀 많이 힘들어 가지고 눈이 피곤해 가지고 마이크에 좀 힘이 없었네요. 네, 제가 철권을 잘 몰라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KO Round 2 Fight. 이제 롤 방송이었으면 제가 좀 대신 입을 털 텐데 이건 입을 털 수가 없네요. 그냥 철권은 콘솔로 친구들이랑 깨작깨작 하는 정도라 가지고. 저는 뭐 적게는 그냥 깨작깨작만 하고 잘 안합니다. 집에서 스틱을 잡았다가는 차단기가 내려와요.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스파를 좀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잘은 못하고요. 그냥 오타라고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방송으로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캔수장님보다는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O Final Round Fight. 공항에서 이제 마중을 가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철권 못하는데 어떤 캐릭터를 추천하냐고 했더니 바비랑 라스를 하라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스 좋나요?
Round 1. Fight. New challenger. Logs. Leo.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이거를) 애들이 트위터에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트위치로 일본 애들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청자 수로 봐서는 일본 애들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이거를 안 바꿔놨네요. 캐스장님이 아니고요. 이거 자막 수정을 할 줄을 모르겠네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막을 수정한 거는 다음 팟이 아니고요. 트위치 거를 수정했습니다.
KO. Round 3. Fight. KO. Round 4. Fight. KO. New challenger.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나중에 또 승단 기회가 왔네요. 아, 이번에는 빨아먹을 수 있을지. 과연 승단만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을지. 지금 만약에 라틴이 승단에 성공하면은 이제 탱로가 됩니다. 한번 먹으러 오세요. 과연 여기에서 그냥 죽을지. 어? 아, 뒤잡히고 죽나요? 죽네요. 네, 성단은 실패합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애들이 지금 한국 와가지고 바로 그린 와서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칠 법도 한데 열심히 하네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라운드 2. 트위치는 영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눈이 어지럽네요. 영어에 현기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인기가 라틴이 아닌데 카메라는 그니까 카메라는 이동을 안 시켜가지고 Round 4. Fight! Yep! There! K.O. You win!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New challenger! Lux! Leo!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Fight! You! K.O. Round 2. Fight! K.O. Round 3. Fight! LL이 하고 싶어요. 롤 시켜주세요. 아. 아, 이거 노트북이 있었다네.
round. Fight!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카메라가 옮겨졌네요. 네, 제대로 애들이 보입니다. Round 1. 일본의 애가 Fight. 아, 애 같네요. New challenger. 레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頼りにしてるぞ。Round 1. あ、ラチン지금 강등 당하나요? 레오만 강등인가? 백호에서 강등이 당하면 뭔가요? 현무가 되는군요. 어디선가 갑자기 현무 킥이 날라올 것만 같네요. 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당하지 않네요.
모두가 강등만 당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1라운드 Fight! KO! Round 2 Fight! KO! Round 3 Fight! Round 4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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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New challenger. 근데 참 터프하네요. 캐릭터를 바꾸나요? 바꾸나요? 라이징? 제이스. 아, 제이스. 제이스 쓰고 싶어요. 레오가 다시 강단을 이기.
방금 뭔가요? 도발인가요? 아이템 기술인가? 전 잘 모르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게 화면에 어필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쓰면은 리얼철권 나오나요?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꼭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오락실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니님이 해설하실 때 옆에서 주소 들은 바로는 라틴이 뭐랄까 양자별 되게 잘 풀고 하단 짜잘한 거는 좀 못 막는다고 하네요. 못 막는다 할까 뭔가 다른 거 질르려다가 만든다고 할까요. 큰 하단은 잘 막나. 일본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지금 트리플H님하고 같이 플레이했던 타케라는 친구가 열심히 영상을 정말 열심히 봤대요. 둘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상대로 일본에서도 트리플 H님이 참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라운드 2 트리플 H님하고 같이 한 분이 탁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바람 나락에서 TP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카드 좀 던지고 싶어요. 감독님 포킹이 하고 싶어요. 노디르 같은 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4단 변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말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소환사의 협곡 하지 마세요. 이제 칼바람을 합시다. 사행성 게임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전 캐릭터 다 있어가지고 진정한 도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투국을 했나요? 투국이 이제 작년을 마지막으로 준비된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라운드 라틴이 아까 오프님의 레오랑 라스를 잡고 잠깐 로드가 됐었는데 다시 니나로 바로 와가지고 다시 빨아갔습니다. 로드에서 다시 엠페러가 되었어요. 라운드 3 파이트. 칼바람에서 팀워 걸렸으면 제발 좀 주사위 좀 굴려주세요. 팀워 하지 말아주세요. 트리플 H님 들어가시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철권이 일본에서 한 판당 얼마죠? 자, 한국과 비교해서 거의 200엔인가? 100엔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여기서 플레이한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얘들은 여기 오면 거의 전국일 거예요. 아케이드에서는 정말 싸게 할 수 있죠. New Challenger.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비싸가지고 아마 100엔은 아닐 것 같은데 100엔인가? 제가 가본 적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Round 1. Fight. Shoot. 100엔의 두 판이 맞다네요. 요즘 일본도 오락실이 좀 불황인 것 같아가지고. 세인트님은 아마 지금 강의가 안 맞아가지고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건담을 많이 하죠. 저도 했었는데, 익스트림인가? 익스트림 버서스가 한국에 정발이 돼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다가 이제 온라인 매치를 해봤는데 일본 애들이랑 걸리니까 다른 차원에 살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경험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접었어요. 차라리 옛날에 연방대 지오나 하면은 건담대 제타 건담이었나? 그게 플스2로 나왔었던 그게 온라인이 되면은 열심히 할텐데 그 다음에 연대자 같은게 나오면서 좀 컨트롤이 복잡해져가지고 단순하고 깔끔한 맛이 없어졌더라고요. 물론 플레이하는 재미는 있는데 역시 옛날이 좋았어요. 익스트림 버스는 지금 너무 혼잡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시스트도 막 있고 해가지고. 분명히 일본 애들도 이걸로 스위치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영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없네요. KO Round 2 Fight.
비타 하신 분 계신가요? 비타? 잠시만요. 비타로 넷플이나 하는 분 찾습니다. 혹시나 포기자 하신 분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